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움직이기 되게 부드럽거든요. 조금 덜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그는 것보다는 오픈해서 입는 게 더 맞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시각의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이템, 바로 라이더 자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라이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레더랑 페이크 레더로 나눌 수가 있는데, 페이크 레더가 가격이 약한 대신 좀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리얼 레더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오늘은 리얼 레더 중에서도 양가죽으로 구성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브랜드별로 다 요청을 해서 대여도 해봤고요, 구매도 해봤고요, 그리고 물품만 이렇게 협찬을 조금 받아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대여나 물품 협찬을 받았다 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착용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비바스비오, 스페로네, 그리고 AGCCC 총 3개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디자인, 가격, 그리고 착용한 모습까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가죽과 양가죽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걸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라이더 자켓 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것들이 아마 소가죽 라이더 자켓일 거예요. 소가죽 라이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양가죽에 비해서 거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착용했을 때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마 소가죽으로 구성된 그런 라이더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스크래치나 외부 오염이 많이 강하고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양가죽에 비해서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 라이더 자켓을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꽤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네, 양가죽 같은 경우는 소가죽에 비해서 겉면이 부들부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가죽계의 캐시미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고가의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께감도 얇아서 착용했을 때 되게 가볍다 그런 느낌도 들고 뭐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외부 오염이나 스크래치 되게 약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소가죽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같은 가격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양가죽이 소가죽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브랜드는 스페로네입니다. 스페로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알게 된 브랜드여서 제가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브랜드 쪽에 이제 대여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는 물품에 대해서 자신 있다 하시면서 물품 협찬으로 조금 변경된 그런 케이스고요. 네, 첫 번째로는 램스키 싱글 라이드 자켓입니다. 사이즈는 M부터 2X 라지까지 있기 때문에 뭐 사이즈는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원래 정가는 255,000원인데 현재는 지금 할인해서 20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페로네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면 2만원 정리급을 주고 또 9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을 줍니다. 그걸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했을 때 164,500원에 램프 스킨 라이더 자켓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사실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가격적으로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들이 들고요. 10만원대의 라이더 자켓을 구매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 포켓 두 개 있고요. 네, 안주머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총 세 개 포켓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그런 떨어지는 라이더 자켓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더 자켓을 구성할 때 이태리 가죽이냐 아니냐가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데 이태리 가죽을 사용해서 가죽도 되게 고급스러운 가죽을 사용을 했고 이제 쿠폰에 이런 거 매기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지는데 부자재를 너무 싼 걸 썼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퍼도 YKK 지퍼를 사용해서 그런 부자재도 듬뿍 투자를 한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퍼가 되게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착용 모습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착용 느낌이 약간 딱 맞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 라이더 자켓을 거의 딱 맞춰서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 점핏으로 가실 거면 보통 그냥 자기 사이즈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조금 더 여유롭게 착용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한 사이즈 업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움직이기 되게 부드럽거든요. 움직이기가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또 양가죽 그 특유의 부드러움을 잘 살린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지퍼 이런 것도 잘 되는지 참 중요하잖아요. 지퍼가
아주 잘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YK 지퍼는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퍼에 이런 부자재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잠궜을 땐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디자인이나 이런 건 되게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너무 밋밋하다, 너무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화려하거나 그런 라이더 자켓들을 또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싱글 라이더 자켓 그리고 깔끔하게 디자인 떨어지는 이런 제품들이 엄청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램스킨 스냅 라이더 자켓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M부터 2X까지 나와 있고요. 블랙 가격은 285,0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 2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아까 싱글 라이더 자켓 같이 뭐 쿠폰이라든가 적립금을 활용을 하시면 173,500원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보시면 포켓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팍에 하나, 양쪽에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미니 포켓이 하나 있고요. 안쪽에 또 안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총 5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더블 라이더 자켓답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뒷부분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이더 자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착용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착용한 사이즈가 X라지 사이즈입니다. 보통 제가 더블 라이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입기도 하지만 후드티라든가 후드 집업이랑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 한 개 사이즈 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 소매가 엄청 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 구매하실 때 팔 소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팔 수선을 같이 다 해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대신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면 수선 2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사전에 지금 제가 착용하는 모습 이런 것 잘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요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쇼핑, 효율적인 쇼핑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더블도치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제가 이제 나중에 비바 스튜디오도 말씀드리겠지만 비바에 비해서 조금 겉면이 거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브랜드 쪽에 이거 왜 그러냐고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양가죽이긴 하지만 좀 소가죽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브랜드 바로 에이징 CCC입니다. 에이징 CCC 같은 경우에는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엄청 대박난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리어드 형태로 해서 제가 제품을 받았습니다. 정가는 298,000원인데 저는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159,000원에 리어드를 통해서 얻게 됐고요. 하지만 와디즈 펀딩이 이제 구매하고 싶을 때마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펀딩을 통해서 리어드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7월달쯤에 이걸 했는데 9월달에 제품을 받았으니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게 또 이 제품 따로 판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중순쯤에 펀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싱글 라이더 자켓입니다. 우선 사이즈는 XS부터 X라지까지 되게 넓은 범위 사이즈가고요. 우선 디자인을 보시면 스페르노 제품보다 이제 가슴팍에 하나 더 포켓이 추가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개의 포켓 그리고 안쪽 주머니 이렇게 포켓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아주 이제 깔끔하게 했는데 대신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라이더 자켓이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그런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줬다는 거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이게 만들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태리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부자재 같은 경우는 원래 YKK 지퍼를 사용하면 여기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브랜드 이름을 넣어놔서 YKK를 사용했는지 좀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착용한 모습인데요. 지금 X라지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뭐 핏감이라든가 그리고 움직임 것들은 정말 괜찮아요. 제가 활용하기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페론이나 이제 비바에 비해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양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겁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양가죽 할 거면 조금 더 가벼운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가죽도 이것도 부드럽긴 한데 스페론이나 이제 비바에 비해서 조금 덜 그런 부드러움, 이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조금 덜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어서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두께감 있는 게 더 좋아라고 하시면 에이징 CCC 제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난 조금 더 부드럽고 좀 활용하기 더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페론이나 아니면 비바 스튜디오 제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비바 스튜디오입니다. 비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라이더 자켓으로 엄청 여러분께서 잘 인식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고, 라이더 자켓뿐만 아니라 뭐 맨투맨, 후드티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바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후드티부터 해서 맨투맨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엄청 만족도 있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쪽에 요청을 해서 이제 제가 대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바스 비어 싱글 라이더 자켓
계십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S부터 XL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원래 가격은 338,000원인데 지금 할인을 해서 287,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격대가 다른 두 제품에 비해서 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잘 빠졌습니다. 가슴팍에 포켓이 하나, 그리고 양쪽 주머니에 포켓이 있고, 이걸 안쪽 주머니에 이렇게 포켓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두 제품 배색은 또 포켓이 똑딱이가 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썼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또 심플하게 잘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뒷모습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착용 모습인데요. 지금 착용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요. 네, 스페론의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거는 정 사이즈로 가셔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비바스의 소가죽 제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 이제 무겁다는 그런 느낌 들어서 사실 편하다 그런 느낌들은 좀 어려웠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양가죽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세상 한 번도 느끼게 되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진짜 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테리 라이드 자켓입니다. 사이즈는 S부터 XL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이제 앞에와 동일하게 원래 338,000원인데 지금 할인을 해서 287,3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라이더 자켓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많은 그런 라이더 자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쪽 가슴팍에 포켓이 두 개 있고 또 이렇게 포켓 네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포켓이 거의 여섯 개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많은 그런 라이더 자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은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잘 빠졌고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바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제 양가죽 사용을 했고 YKK 이제 지퍼 부자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성능을 이렇게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히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인트 주기엔 꽤 괜찮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용 모습인데요. 이것도 지금 X라지를 착용을 했고 확실히 레어드를 해서 입으실 거라면 그냥 정 사이즈보다는 한 개 올려서 입는 게 더 맞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막 엄청 여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팔 올리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괜찮고 이래서 비바 스튜디오구나 할 정도로 진짜 제품에 이런 것들은 군더더기 없는 것 같아요. 지퍼나 이런 것들도 엄청 잘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잠갔을 때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형식으로 잠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형식으로 잠글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잠그는 것보다 오픈해서 입는 게 더 맞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개 브랜드 5개 제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직접 착용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솔직한 얘기 그리고 직접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새로운 또 브랜드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AGCCC는 원체 유명했었기 때문에 스페론은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가격부터 해서 제품의 질, 핏과 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페론의 제품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비바 같은 경우는 진짜 왜 비바인가를 보여줬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가죽의 그런 느낌,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바는 비바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가격대가 어쨌든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